일간십성 마지막에 일간십성 임수 개수 갑 입장에서 뭐예요? 임수는 편인 아, 우리 공부를 좀 하네. 이제 갑 입장에서 개수는 정인. 그 다음에 정 입장에서는 이제 식신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상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심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는 뭐라 그래요? 오형으로 수는 지혜라고 하잖아, 그죠? 예, 그 지혜라는 게 인성을 닮았잖아, 아는 거, 지식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들어가야 수가 있는데 이게 지식 덩어리야. 덩어리인데 화를 보면 이게 움직인단 말이야. 차가운 게 뜨거운 걸 보면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움직이는 거, 그게 목이야. 예? 예, 그러니까 수가 있는데 화를 보면 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수가 지혜라고 했잖아요. 예? 지혜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 보면 이제 공부한다는 뜻이야. 그게 이제 공부한다는 뜻이 뭐냐면 수생목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생목은 화가 없으면 수생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성이란 말이야. 그죠? 인성이라는 게 이게 마치 수는 공부 자료 같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임수 개수가 인성이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또 구분한 거죠. 임수는 편인이고 개수는 정인이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임수가 정인을 닮아서 편인을 닮았어. 이성적이니까. 그렇지.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는 편인적이어야 돼. 우리가 어떤 절대치 있잖아, 절대적인 거. 이런 거는 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편인하고 정인만 비교해 봤을 때는 정인이 감정이 더 들어간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인간의 정 같은 거 있잖아. 인간이 부대끼면서 사는 그런 정 같은 게 정이냐? 그게 개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뭐 이 개수는 을목의 자양분도 되는 거잖아. 물 같은 거잖아. 을목을 목을 키우는 수분 같은 것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을목이 뭐라고 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수를 먹고 살아야 돼. 임수를 먹는 게 아니야. 임수는 차가운 성분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수에서 개수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주 자연의 인성은 편인이야. 우주 자연의 인성은. 인간의 인성은 정인이지. 그게 그러니까 개수가 정인인 거고 임수가 편인인 거고. 임수는 우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운동성도 임수는 어떻게 펼치는 거요, 모으는 거요. 금부터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저장하는 거죠. 그게 임수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임수는. 그러니까 마치 임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모으는 거지. 이게 뭐, 크게 자연으로 보면, 비 내리면은 막 산에서 막 하나씩 해가지고 그 비가, 물줄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 위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모여지지 않으면 바다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그냥 뭐, 단순한 그 물상으로 보면 뭐, 임수는 바다다. 큰 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을 하는데, 그게 물인데도 그 형상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는 어떤 거? 산줄기에서 한 줄기 이래 모이고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여서 이게 모인 거란 말이야. 그 상을 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이러면 임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여서 넓게 이루어진 상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모인 게 이제 하나의 개념도 된다는 거야. 크게 통으로 보면 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수는 우주고 개수는 원자다 이런 거지. 이해돼요? 응. 그래서 그 우주, 그 바다, 그 큰 물 속에 수 기운 속에 이제 화가 이제 태양이라든지 이런 화기운이 생기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된 게 이제 임수면 여기서 이제 양의 기운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뾰루루룽 이게 요 입자들이 올라가는 게 이게 개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해가 되는 거야. 임수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개수요. 그래서 이 개수는 뭘 키우는 성분이라고? 을목을 키우는 성분, 생명수 같은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개수는 인간 키우기 위해서, 나무 키우기 위해서 생긴 거야, 개수는. 그래서 이게 뭔가를 키우는 거는 어떤 사람이 계모가 더 잘 키워, 친모가 더 잘 키워. 그래서 정인이라고. 임수는 목을 잘 못 키워요. 편인이라서. 임수는 차가운 기운이라고. 온도로 치면 차가운 거야. 개수는. 똑같은 양의 기운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4월에 이게 끝이 뭐야. 가장 추운 시기. 그러니까 동지잖아. 동지에서 일양이 시생하는 거란 말이야. 일양. 그 옛날에 설명해 줬잖아. 이게 해수가 금. 이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임수죠. 그러면 해 다음 자잖아. 이게 이제 동지가 되는데 이 동지 이후부터 일 양이 시생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일양이 시생하는 이유가 뭐냐? 화가 있어서 요 물덩어리에서 이제 그 화를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증발한 거란 말이야. 하나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야. 예, 그 요 올라온 게 개수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개수는 생명수니까 크게 놓고 보면 생명의 시작이야.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시작이지. 근데 그게 그 생명의 근원일 뿐이지 실제 생명은 뭐예요? 인이잖아, 인. 그죠? 인이 장생하잖아. 목이 병화가 그 시기가 입춘이란 말이야. 개수가 시생하는 시기가 동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시작하는 거, 1년에 시작하는 거, 인간이 일어나는 거, 몸속에서 아기가 나오는 거, 요거는 인이라. 그 입춘이야. 이해 돼?
을목을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인월, 인년, 인시에 인간이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자는 뭐야? 수정된 거지. 그 차이라고. 생명인데 자궁 속에서 수정된 거하고 수정돼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나온 거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이는. 근데 자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수를 이 개수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사랑이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그게 사랑이라고. 진짜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키운다 안 키운다? 을목을 키운다 안 키운다? 그래서 이 개수가 정인인 거예요. 얘는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편인이야, 그냥. 그냥 진리야. 여러분, 이 임수가 법이라고 했잖아, 법. 이게 진리거든, 진리. 그러니까 진리에서 요게 뾰로로롱, 이게 진리라는 임수에서 이게 법인데, 여기서 뾰로로롱 하는 게 이게 원자잖아. 수많은 그 입자 알갱이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게 1100억 개의 서가모니불이 개수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법신, 하나에서 1100억 개로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수라는 거예요. 물상으로 치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수는 지혜인데 이게 인성을 닮았다. 이 인성 속에는 이제 절대적인 거, 이건 상대적인 거라 이런 거야. 절대적인 인성은 편인이고 상대적인 인성은 정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성 중에 이런 거야. 외향적인 거하고 내향적인 십성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면 우리가 일간이 있잖아. 일간이 있으면 일간이 뭐 만약에 플러스다 하면 다른 십성이 마이너스를 가지면 외향적인 거야. 근데 일간 대비 뭐 플러스거나 이렇게 일간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다른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내향적인 거야. 그러면 그런 십성이 어떤 거냐? 자, 그게 봐서 외향적인, 자, 내향적인 게 비겁으로 치면은 이거는 비견이겠죠. 이건 일간하고 같은 성분이잖아. 일간이 플러스면 그 성분도 플러스겠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견이고 여기는 겁재겠지. 그 다음에 식상으로 가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식신이잖아. 여기는 상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정재, 편재, 그죠? 이게 정관, 평관, 그 다음에 정인, 그죠? 편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로 십성만 따지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외향 아주 내향적인 거야. 그러니까 대인 관계로 만약에 보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어울리고 흡수하고 하는 패턴은 외향적인 거예요, 내향적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외향적인 거란 말이야. 사주에 따져봐봐. 따져서 이런 게 있으면 외향적인 거라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내향적인 거다 이런 거지. 그냥 크게 놓고 보면 그런 거야. 그러면 요 십성 속에 외향적인 거하고 내향적인 건 어떤 상을 이제 상으로 볼 수 있느냐면, 자, 비견은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죠. 반대로 겁제는 상대성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비견은 나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내향적인 거잖아.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겁제는 나 말고 누가 있는 거야? 동생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태어났는데 나 혼자 장남이다. 혼자 있다. 비견이야. 근데 나 혼자 있는데 동생까지 태어났어. 그럼 겁제인 거야. 그러니까 겁제라는 거는 항상 남을 어떻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 의식한다는 게 그게 외향적인 거죠. 의식하지 않으면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향적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상관은 상관식신이죠. 자, 여기 봐봐. 이제 속심리가 임수는 식신이고 계수는 상관이야.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으면 이게 물줄기다라고 보면 식신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수도 파이프에서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멀리 가고 좁게 간단 말이야. 식신은 쭉 가는 거야. 상관은 뭐냐면 이렇게 그쫙 퍼지는 물줄기가 상관이라고. 쭉 가는 게 식신이야. 그러니까 요 내향 외향적인 요 패턴으로 다시 엮어가지고 요 식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식신은 팍 퍼지지 않겠죠? 쭉 가는 거란 말이야. 집중도가. 그런 거는 뭐냐면 이제 막 이제 한눈 팔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원래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뭔가 어떤 사람 보면 막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좋아해가지고 그걸 매니아들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것만 이렇게 가는 패턴들 있지. 그런 게 식신, 편제, 이런 것들이야. 남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상관은 항상 남을 의식해요.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 다 쳐다봐. 어떤 사람 표정까지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그게 뼛속까지 외향적인 거야, 상관은. 식신은 안 쳐다봐요. 여기만 쳐다봐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넓으면서 얕어. 그러니까 다양하겠죠. 다양하면서 또 빨라. 식신은 좀 늦어. 우리가 동물로 비유하면 식신은 거북이. 그다음에 상관은 토끼라고 하잖아.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식신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식상은 내가 일간 입장에서 뭔가를 움직이는 성분이죠. 움직이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도 하고 하는 거잖아. 사람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식상의 행위잖아. 그러면 그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지. 상관하고 식신은 뭐냐? 식신은 상대방을 그렇게 의식하는 성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내향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은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냐? 식신은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상관은 남이 봤을 때도 좋아야 상관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관들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넣어드려도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잖아, 학생들이. 그럼 헐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강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재미있게 하려고 하겠죠, 상관들은. 근데 식신은? 학생들이 졸거나 말거나 그냥 온다니까. 그 교수 형들이잖아. 교수들이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성분은 어떤 거냐면 식신이야. 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능이라 이거지. 그냥 키우는 거거든. 물론 이제 엄마 마도 틀리긴 하지만 통틀어서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낳으려고 해서 낳은 거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관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낳는 거는 상관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뭔가 의무 같은 거야.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하잖아.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글로 붓이 끝이야.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가지고. 그냥 응당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냥 당연히 그냥 하는 그런 개념인 거거든, 식신은. 근데 상관은 어떻게? 얘도 좋아야 되고, 나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해주면, 대가가 있어야 돼. 내가 좋아야 된다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야, 상관은. 식신은 어떻게?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식신은 물줄기가 아까 쭉 간다고 그랬죠. 상관은 짧아. 짧으면서 임팩트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식신은 꾸준한 거고, 아까 거북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상관은 꾸준하진 않아. 다양한 거지. 쉽게 포기하면 다양한 거란 말이야, 표현하면. 그래서 상관은 외향적인 거, 식신은 내향적인 거에 속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잖아. 네. 근데 이제 이게 밀친단 말이야. 이게 밀친다는 거는 항상 편향됐다는 거야. 이게 치우칠 편이거든. 치우칠 편이 다 붙어 있단 말이야. 편제, 편관, 편인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음대음, 양대양이라서 그렇게 치우쳐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내성적인 그 십성들이고, 요거는 외향적인 십성이고, 밖을 보는 십성이란 말이야. 그 우리가 오행으로는 어떤 거예요? 요거는 양권이고, 그렇지? 요거는 음권이다. 요렇게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막 갖다 붙여야 돼. 사주 누우면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뭐 오행적으로 뭐 정화일관이거나 뭐 아니면 뭐 임수일관이라 이런 거는 이제 음권이잖아. 그럼 내향성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서 십성이 또 내향적이다 하면 굉장히 내향적이겠지. 그걸 짬뽕 시켜서 보란 말이야. 그러면 십성이 외향적인데 이제 일간이 이제 음권이다 하면 어떤 거야? 외향적인 십성이 먼저 드러나요. 그 외향적인데 사실 뼛속 깊은 곳은 내향적인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중성이라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십성은 오행하고 십성으로 이제 또 비교를 하면 십성은 외향적인 거고 오행은 내향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체용이라고 하는 거거든. 체용. 그러니까 용은 외향적인 거잖아. 쓰는 거니까. 체는 그냥 있는 거니까. 체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개념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심리를 먼저 볼 때는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 오행부터 보라고 그랬어? 십성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십성부터 그러니까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게 외향적인 겉심리 같은 거니까. 얘가 드러나는 성향성이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거라고 했잖아. 항상
나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일어나가지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거는 다 십성이야. 상대성으로 이루어진 그 성향인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서 이루어 형성된 성격하고 내 본래 성격. 내가 금이다. 내가 수다 하는 성격이 있잖아. 그러면 이 성격이 사람 외향적인 패턴으로 십성으로 만나면 이 성격이 그 외향적인 거로 바뀐단 말이야.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요. 근데 십성이 내향적이다 하면 이 성격이 어떤 외향적인 본질이 있어도 내향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십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사주 볼 때 오행 성격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아닌데요, 아닌데요 하는 거야. 아니, 당사자는 그걸 아냐고, 모르잖아. 그냥, 난 얼떨결에 태어나가지고, 예? 이제, 병화인데 막 내향적인 그 십성이 막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병화만 놓고 본인은 밝은 성향의 소유자다, 이렇게 할 거야?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죠? 병화가 이런 성향 가져봐봐. 그러면 이런 성향을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거지. 근데 내 본성 속에는 밝은 게 있죠. 그렇게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어렵더라도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 논리만 딱 알잖아. 그러면 저 사람이 아닌데요 할 때 아, 뭐 때문에 아닌데요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 십성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하잖아. 그럼 그 오행 성향 으로 자기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얘기한 거야. 이해되죠? 그럼 당황하지 않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십성 공부해가지고 뭐 이런 성격이죠? 그러니까 아닌데 오면 아이 뭐 잘못됐나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두 가지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제 가진 사람이 막 다양한 거야. 뭐 그 저 남자가 있는데 여자 뭐 이렇게 사귈 때도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편제니까 정제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외향적인 것 같아도 가리는 게 있다니까. 장난감 여러 개를 좋아한다 이거야. 근데 그 장난감을 다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니까. 편제는 정제는요. 기능성만 좋으면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 정제 가진 내가 더 바람둥이요. 편제 가진 내가 더 바람둥이요. 예? 그걸 또 나누려고 하지 말고. 편제는 편제 패턴으로 이제 애정을 하는 거고, 정제는 정제 패턴인데, 정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 여자 만날 때는 한 여자만 만난다고. 양다리는 편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여자 만났다가 또 다른 여자 생기면 요 제끼고 또 여자 만나는 게 정제란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으로 쳐봐. 요 좋은 거 했어. 그러면 요것만 계속 쓰다가 더 좋은 게 나왔어. 요것만 쓸까? 정제가? 그런 거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성적인, 그러니까 매니아 같은 거잖아. 요런 패턴들은 내가 좋아야 되고 요런 패턴들인 거란 말이야. 정인 편인은 뭐 항상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정관 편관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건 이런 이것도 좀 그렇고 이것도 좀 그래. 어떨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편관은 어떤 거야? 사람들 좋고 나쁜, 속으로는 좋고 나쁜 게 분명한 거란 말이야. 아우, 쟤, 안 그랬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 강한데, 표현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죠? 기본적인 예의가 절대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진짜 아픈데도, 만약에 뭐, 에이, 별거 아니다, 뭐 하는 게 편관이거든. 이런 거거든. 이해되죠? 그, 뭐, 어떤, 뭐,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이 왔는데도, 아, 예, 들어오세요. 이게 편관이라고.
이런 게 이해되죠? 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아주 확실한 패턴이면 이제 좋다 나쁘다를 확실하게 얘기해 버려. 식신 제사들 있잖아. 식신 제사들이 식신이 이렇게 비겁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유기하잖아. 그러면 철두철 완전 칼 같아. 그러니까 제사를 한 제사리 확실하게 된 평관은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근데 제사리 안 되거나 신약하거나 이게 이제 눈치 보게 되는 평관들은 이제 그런 본능이 있다는 얘기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평관은 컨디션 따라 틀려. 평관이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잘 나갈 때는 카리스마가 이빠이게 되는 거고. 운이 좋아, 아, 운이 안 좋고 막 몸이 완전 비실비실 돼버려.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질 않는 거야. 이게 움직인다니까, 십성도 항상.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항상 상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십성인데. 그게 그때 이제 상이 이제 맺어지는 거야.